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오늘 그 다섯 번째 시간이죠. 예, 다섯 번째 시간은 저희 모이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솔루션 쪽, 예, 솔루션 보안성 검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물론 오랫동안 이거 오늘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 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오늘 특강에서는 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강의 하기 전에요, 간단한 이제 홍보도 앞에 좀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술했던 요 책, 이게 오늘 이 특강은 좀 모에키나 무엇인가 책에서도 나온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두 번째 책을 쓰고 있어요. 모에키나 무엇인가 그 두 번째 이제 시리즈죠. 쓰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이번에 계속 공개되어 있는 특강 중에 이제 일부입니다. 그 때문에 혹시나 모이킹에 대해서 궁금하면은 이게 집필된 지는 오래됐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하면 예, 구입을 해서 한번 보셨으면 하고, 제가 무료 특강이기 때문에 한번 홍보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오늘 보안솔루션 보안성 검토에 대해서 두 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솔루션 이제 BMT입니다. 그때 이제 많이 모이킹 인력들이 많이 지원되는 그런 사례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솔루션 오해 점검, 이게 모이킹을 할 때 솔루션 오해 점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자, 첫 번째는 이제 BMT 점검인데요. BMT는 말 그대로 어떤 솔루션들, 이게 솔루션을 특정 그 고객사가 솔루션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예, 솔루션이라고 한다면은 정보 시스템 쪽도 있을 거고요. 예,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네트워크 장에 들어가 있는 뭐 IDS, IDS, 그 다음에 최근에는 APT 솔루션, 예, 등등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웹셀 차단 솔루션, 등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말 쪽에, 호스트 쪽에 이제 설치가 되는 것이죠. 예, 이거는 이제 DRM, 그 다음에 뭐 DLP는 뭐 네트워크단도 있고, 이제 뭐 호스트 쪽에서 설치되는 것들도 있고, 단말 쪽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정보 검색 솔루션 쪽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NAT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보안성 검토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안성 검토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BMT 솔루션을 진행을 할 때 이제 보안성 검토는 또 따로 별도로 이제 진행하는 것들도 있고요. 이제 BMT를 하게 돼요. BMT라는 것은 특정한 이 기능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항목들을 정합니다. 예, 항목이라는 것은 이제 관리적인 부분들이 정하겠죠. 관리적으로 이제 솔루션이기 때문에 내가 보안 담당자가 쓰기에 얼마나 편한가, 그 다음에 어떤 관리들이, 기능들이 이 솔루션에 의해서는 어떤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리적인 부분들을 점검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각 솔루션마다 이제 보면은 차별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항목들을 좀 어느 정도 넣어요. 그래서 이러한 차별성들이 얼만큼, 그 다음에 고객사 쪽에서 원하는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이렇게 하게, 그 기능을 이렇게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고객사, 그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싶은 이 고객사에 대해서 원하는 기능들이 그 솔루션에서 가능하다면은 그만큼 이제 점수가 높겠죠. 이런 것처럼 이제 BMT 점검을 하게 되는데, 이 안에 이제 이거는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죠. 정보 보호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보안에 관련된 것들이 이 안에 항목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한 예로 지금 이제 IPS를 가지고 좀 예를 들을게요. IPS 같은 경우에는 그 대외적인 서비스 밖에서 대외적인 서비스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단 탐지를 하고 이제 차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공격 기법들을 차단을 하게 돼요. 이제 공격 기법들이 들어오면은 그 룰이 있거든요. 그 룰에 대해서, 그 룰은 이제 보통 이제 스노트 룰을 많이 기반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공격 기법들이 이제 공격이 이제 진행이 되었을 때 여기에서 잘 차단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탐지율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과탐은 발생하지 않는지, 뭐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격 기법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적으로 관리 그 도입을 하고 싶은 그 고객사 쪽에서 인원이 있으면은 각각에 대해서 이제 공격 기법들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면은 각각 고객사 A라는 고객사, B라는 고객사, C라는 고객사한테 각각에 대해서 어떤 공격 기법들을 다 받은 다음에 그거를 샘플링 해가지고 같이 적용을 시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아닐 때는 이제 고객사 쪽에서 이제 실제 모이킹 인력들을 불러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솔루션을 도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솔루션 하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안에 어떤 이슈들을 얼마큼 많이 대응을 하고 또 제거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모이킹 컨설팅을 받았던 업체들한테 이 모이커들이 좀 들어와서 지원을 해둘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럼 모이커들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꾸미게 됩니다. 물론 고객사들이 원하는 시나리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모이커들이 이제까지 경험에 의해서 했던 그런 시나리오들을 점검을 하게 돼요. 그 시나리오들은 이제 환경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을 이제 뭐 A라는 그 공격자들은 이제 모이커들이 실제 점검을 하게 돼, 그 점검을 하는 그 공격자의 PC가 될 것이고요. B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상 서버들을 나름대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그 대상일 수도 있어요. 쇼핑몰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워드프레스나 아니면 기타 웹코트나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공격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공격 기법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이제 웹스캔을 그냥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 플러스 이제 수동 점검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신, 최대한 뭐 6개월, 3개월 전에 발생했던 그런 공격 기법들을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공격 기법들을 시나리오를 만들거나 항목을 만드는 것도 나름대로 이제 경험에, 그 다음에 그 모이킹 인력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어떤 공격 기법을 집어넣어야 한다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IPS 대상으로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APT 솔루션이라고 한다면은 좀더 이제 악성 코드 쪽이나 아니면은 메일링 쪽에 통하는 것들 어떤 우회나 그런 것들 많이 집어넣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생하는 JS 파일 기반의 어떤 랜섬웨어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파워쉘 기반의 어떤 공격 기법들을, 아니, 악성 코드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을 보안성 검토를 할때 지원을 하는 것이죠. 전번 시간에 제가 그 침해 사고 대응 분석을 할 때도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이해커들은 이렇게 지원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온고인 형태의 고객 서비스 대상으로는 지원을 많이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루션에 대해서 특성들을 조금 더 계속 쌓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미나나 그런 데 가가지고 이런 솔루션들을 설명을 듣고 세미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좀 모이킹을 하다 보면은 세미나에 갔을 때 이런 솔루션에 관심을 좀 많이 안 두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든요. 어떻게 따지면요. 근데 좀 정기적으로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했던 솔루션 우회 점검에 대해서 이제 하게 돼요. 우리가 솔루션 우회 점검이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이제 내부 모이킹을 진행을 할때 진행을 하게 포함이 됩니다. 내부 모이킹에 대해서는 이제 고객사들이 정해진 어떤 서비스, 이게 대외적인 서비스가 아니죠. 웹 서비스나 모바일 서비스에 관련된 대외적인 서비스들이 아니라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룹에부터 포함을 해서 단말 대상에서 혹은 단말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솔루션 대상으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말에 이런 거죠. 만약 DRM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DRM에서는 이제 문서 보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문서 보안이 된 문서를 외부로 내가 꺼내가는 거. 이게 어떤 그 상주 업체에 있는 그런 개발자나 아니면은 운영자들이 와서 이 DRM 걸려있는 그 문서 보안이 걸려있는 파일을 밖으로 꺼내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구성한다고 그런 것들을 이제 모이킹을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솔루션 보안성 검토가 진행이 됩니다. 용어들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보안성 검토라고 할수 있고 난 내부 모이킹이라고 할수 있고 아니면 솔루션 우회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아무튼요 여기 관점에서는 솔루션을 우회가 가능하냐 현재 고객사에 설치되어 있는 그실 서비스 아니 실 단말들 거기에 되어 있는 것들 솔루션을 우회 가능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많은 고민들이 있죠. DRM들을 어떻게 밖으로 꺼내가냐 이 암호가 걸려 있는 것들을 혹시나 암호를 안 걸리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뭐 다양한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배웠던 그러한 리버싱이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아마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대부분 많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에 대한 것과 이 모이킹에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많은 연관성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이킹을 했던 그런 인력들이 실무 쪽으로 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융권, 이제 대기업으로 갔다가 이제 금융권 쪽으로 가면서 많은 솔루션을 접하게 됐습니다. 정말로 많은 솔루션들을 검토를 하고 도입을 하고 하면서 또 도입됐던 솔루션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보안성 검토를 정기적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내가 모이킹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할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모이킹은 관리 실무 쪽으로 가면은 어떠한 정책이나 규정 그런 것들을 맡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사실 부 정도 정부라고 했을 때부 정도의 그런 업무를 하고 정으로는 보통 침해 사고 분석이나 그런 이런 자체적인 보안성 검토, 자체 서비스에 대해서 모이킹을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턴트를 가셔더라도 잘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 혹시나 기회 되면은 그런 실무 쪽으로 가서 또한 솔루션이나 그런 것들, 장비들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면은 한번 보안 영역들이 많이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특강에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